자, 이제 뭐할 거냐면, 이제 올려야죠. 올릴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여기 DB 크루드 요거. 요 녀석을 올릴 거예요.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제가 Git에다가 일단 작업을 해놨고요. Git log 원 라인. 현재 어디까지 돼 있냐면은, 네, 게시물 본문 하단에 게시물 목록 노출. 요거까지 돼 있는데, 현재 얘를 그냥 올릴 순 없어요. 그냥 올릴 순 없고, 이제 여러 가지 설정을 좀 해줘야 됩니다. 일단은, 일단 얘를 하려면, 요거 한번 해주셔야 돼요. 와로 패키징 할 거다. 요거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디펜던시 밑에 보시면 요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플러그인인데, 요 플러그인 두 개를 이렇게 한번 일단 해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프로퍼티스가 있는데, 프로퍼티스에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몰라도 돼요, 여러분. 요거 일단. 그 다음에, 빌드라는 걸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이거는 뭐냐면요. 지금의 앱을, 네, 여기에 배포하겠다는 뜻이에요. 매니저 텍스트는 이건 무조건 붙이는 거고. 그 다음에, 갑자기 얘가 왜 있냐? 얘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거예요. 여기에 접근하려면 아이디 비번을, 그 톰캣 아이디 비번 있잖아요. 그왜 어드민이나 디플로이어 한 다음에 LLDJ 13414 이거를 여기다 적어야 되는데, 여기다 적으면 이거 Git에 올라가면은 남들이 다볼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만 해두시면 돼요. 이렇게만 해놓으면은 어떤 규칙이 있냐면은, 사용자 폴더에 그 자기 폴더에 보면 .m2가 있는데 여기에 setting.xml 있을 거예요. 없으면 만드시면 돼요. 없으면 우클릭해서 에서 이제 텍스트 파일로 해서 만드시면 되고, 들어가 보면은 여기 있죠. 요걸 다 이렇게 쓰세요. 없으면 요거까지 다 만들어야 돼요. 다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 적으시면 됩니다. 저장을 하세요.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그냥 또 올리면 안 되고요. 여기 앱 여기다가 이게 이제 현재 뭐예요? 자, public static boolean is proud. 이게 만약에 운영 모드면은 운영에 대한 DB를 써야 됩니다. 일단 false를 쓰시고 그 다음에 final을 다 뺄게요. 이거는 수정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한번 실행을 해서 프로그램 실행했을 때요 값이 null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 값이 뭐예요? production이다 이라면 이게 참이라면 현재 나는 어디서 실행되고 있다? 현재 나는 서버에서 실행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는 db host 이거 뭘로 해야 돼요? 172.17.0.1 이렇게 이것도 사이트 1이죠. 요거는 이제 운영용 DB 정보를 적으시면 됩니다. 요거 하셔야 돼요. 됐어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게 또 그거에 맞게 또 바꾸려면은 얘가 또 이건 좀, 이거 논리가 없어요. 그것도 이제
그 규격에 맞추려면은 웹 앱이 메인 안에 들어가야 돼요. 얘를 클릭한 다음 드래그해서 여기다 딱 놓으세요.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여기 들어가서 에디 들어가서 네, 요거를 좀 지울게요. 요거 좀 지우고 톰캣 다시 해보겠습니다. 스마트 톰캣 이제 요 녀석은 src 들어가서 메인 안에 이게 웹이 들어가 있죠. 1081 이렇게 하고 톰캣 딱 했을 때 일단 잘 나오죠? 여기까지 나오면은 자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개발용 아 운영용 DB 접속 정보 추가 그다음 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 여러분 이게 운영 DB 정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추가한 거는 그냥 추가해야 되나 보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해야 그 톰캣으로 배포가 됩니다. 톰캣 7 정확하게는 톰캣 7 메이븐 배포 메이븐 플러그인 배포 설정을 좀한 거죠. 그다음에 됐습니다.